안녕하세요. 부동산꼰 지질공원 해설사 백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오 시네마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 재미있게 보셨나요? 줄거리는 기억이 나나요? 신비에서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연구해오던 쇼네 할아버지가 먼저 신비의 섬에 도착해 자신의 손자에게 보여주려고 모습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숀과 헹크가 모스볼을 받고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할아버지를 찾으러 신비의 섬 아틀란티스로 향하게 됩니다. 헬기 조종사와 그의 딸도 합류해서 가던 중에 무서운 태풍을 만나서 추락하게 되고 그곳에서 극적으로 딱 눈을 떴는데 신비의 섬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극적으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할아버지가 자신에서도 쇼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던 이 아틀란티스 전설의 도시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액상화 현상을 헹크가 발견하게 되죠. 바다가 파랑하게 되고 지형이 됐으면 이산이로면 생명이 위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섬에 숨겨져 있는 루틸러스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위험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수함 루틸러스를 찾게 되고 잠수함을 타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딱 혹시 기억날란가 모르겠어요. 네. 잠깐 이 영화에서 스쳐 지나간 지질현상, 액상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액상화 현상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장면 기억나나요? 어떤 장면이었어요? 극적으로 만난 할아버지가 아틀란티스 도시를 보여준다고 다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헹크가 이 현상을 발견하는 장면이었어요. 바로 토야 액상화 현상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토양 액상화 현상은 실제로도 존재한다. 영화 속에만 만들어낸 개념이다. 자, 둘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짜잔! 오, 실제로 있는 현상이다. 예, 잘했어요. 자, 그럼 토양 액상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토양이 충격을 받았을 때 액체처럼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차들이 가라앉아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궁금하죠? 자, 그러기 위해선 토양 액상화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볼게요. 간단히 실험 영상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자, 오늘 실험을 진행해 줄 선생님이시네요. 투명한 유리 수조를 준비했고요. 거기에 물을 채우네요. 이 물은 나중에 지하수 역할을 해줄 거랍니다. 자, 물을 적당히 네, 이 정도에서 탁 채우고 이제 건조한 물을 채울 거예요. 네, 채워 넣습니다. 물에는 얼마만큼 넣어야 할까요? 물 위가 이렇게 살짝 덮일 만큼만 채워주시면 돼요. 이 모래는 우리가 받고 있는 땅 지표 역할을 합니다. 지표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양 옆으로 수조를 흔들면서 지진을 예, 만들고 있죠. 자, 지표 위에 집을 짓고 양 옆으로 수조를 흔들고
집이 어떻게 됐나요? 지하에 있던 물들이 모래와 섞이면서 지표에서 출렁출렁 물이 흔들리고 집들이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토양 액상화 현상이랍니다. 조금 이해가 되신가요? 자, 그럼 토양 액상화가 우리나라에도 이 토양 액상화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2017년에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 자, 우리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포항 진앙 주변 곳곳에서 땅이 물렁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산 폭발하듯 땅속 흙탕물이 솟아올라 지반이 약해지는 건데, 이 때문에 건물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먼저 송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진앙으로부터 반경 2km 논에서 발견된 샌드 볼케이노, 즉 모래 분출구입니다. 전형적인 화산 분화구 모양이고 주위엔 모래와 함께 분출된 물이 고여 있습니다. 분출구를 파서 단면청을 보니 원래의 논토양 위에 5에서 12cm 두께의 모래층이 형성돼 있고 모래가 분출된 통로 두 곳이 확인됩니다. 모래가 있는 지하수 많이 포함한 이런 지층이 지진에 의해서 진동하면서 아주 심각한 액상화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건 판단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액상화 현상에 따른 모래와 진흙 분출구 30여 개를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지표로 분출되는 미고와 퇴적물들이 액상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모래뿐 아니라 자갈까지 지하에서 솟구쳐 나온 분출구도 발견됐습니다. 그만큼 지하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지하수를 밀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샌드볼케이노는 진앙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반경 5.5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만큼 넓은 지역에서 액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구팀은 액상화층의 분포 위치와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질조사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자,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면 토양 액상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정말 맞죠? 그런데 토양 액상화를 유발했던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었다? 어? 2017년 11월, 수능을 연기시킬 만큼 어마어마했고 토양 액상화 현상까지 일으켰던 이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었다고요? 자, 뉴스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은 인근 지열 발전소 때문에 발생했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는 겁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지열 발전을 위해 땅속에 구멍을 뚫고 고압의 물을 주입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진 단층이 활성화돼 지진이 촉발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첫 소식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상자 135명, 이재민 1,800명을 기록한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이 촉발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지열 발전을 위해 4km 땅 아래로 구멍을 뚫어 물을 주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강한 압력이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대를 활성화시켰다는 겁니다.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 지진 단층면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조사단은 물을 주입할 때마다 작은 지진이 일어나며 단층대에 압력이 쌓였고, 이 압력이 한순간에 분출되며 관측사상 두 번째로 강했던 포항 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거의 임계 응력 상태였던 단층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지열 발전을 이용하려다 커다란 자연재해로 일어날 뻔했던 일이 먼 곳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네요.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신재생 에너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요즘,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되겠죠? 마지막 인텍트 지오 시네마 어떠셨나요?
아틀란티스만큼 풍미진진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